마산항에 어선원부를 두고 있는 어민들이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업이 엄격히 금지된 마산항 곳곳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들, 상당 기간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커녕 조업까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항에서 선적을 두고 있는 어민들이 어업 금지 구역인 마산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권 소멸보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어서 보상이나 감척 등 활로를 찾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한계 내 어업금지 규정에 따라 국제무역항인 마산항 일대가 포함돼 이 구역에서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항인 마산항 한계선은 1970년 도섬을 기준으로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 2차로 가포에서 용호동까지, 3차로 1995년 덕동동 상대마을에서 진해구 동도를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까지 확대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3차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하면서 어민들과 아무런 협약 없이 한계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민들이 그 살아갈 수 있게끔 그 가쪽으로 어장을 할 테니까 항로에 뭐 침범 안 하고 가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피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국제무역항인 마산항에 어선명부를 두고 있는 어민들은 수십 명. 이들은 대부분 1톤이 채 되지 않은 소형 어선으로 사실상 원거리 조업이 불가능한 데다 타지역에서 조업하는 것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10여 년 전부터 조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배는 노후화되고 어민들의 고령화로 원거리 조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밤을 틈타 마산항에서 조업을, 해경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상충된 현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민들을 도울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어디에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망청은 어민들에게 제한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어민들의 조업을 막고 있으며 어민들은 마산항에 어선명부를 두고 있어 근거리 조업을 제한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인데 서로의 주장이 상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민들이 감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감척 대상이 되려면 지난해 2개월 동안의 조업 실적을 증명해야 이를 근거로 감척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사실상 이 어민들은 수년 동안 조업을 포기한 상태라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이 심각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당국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제한보상된 어민들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어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령의 선조들까지 감척 조건을 완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에코경남 김준성입니다.